오늘의 이야기는 노래하는 아기 돼지 꿀짱. 엄마, 엄마, 노래 부르고 싶어요. 그럼 부르면 되지. 아잉, 엄마가 피아노 쳐주세요. 그래, 그래. 엄마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단다. 텔레비전에 내가 정말 좋네. 좀더 천천히 엄마 따라해봐. 텔레비전에 자 시작. 텔레비전. 자 다시 해볼까. 자. 텔레비전에. 아유 참 꿀자야. 소리만 지르지 말고 부드럽게. 아이 싫어 내 마음대로 부를 거야. 그래 알았어. 뚝뚝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잖아. 정말 좋겠네. 맛있겠다. 어머나 깜짝이야. 아유 놀래라. 아유 꿀짜야. 왜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진다면서 왜 못 부를게? 뭐? 노래를 부른 거라고? 아휴, 엄만 소리를 지른 건 줄 알았지. 노래는 소리만 지른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.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불러버려. 옆집 꿀자가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? 그럼 우리 아기 자는데 자장가 좀 불러줄래? 문제 없어요. 아기를 재워 달랬더니 소리를 바락박 지르면 어떡해? 난 노래한 건데. 아이고 우리 아가. 아이고 잘 자라 우리 아기. 앞뜰과 뒷동산을. 아니 소리만 지르는 게 노래가 아니라고? 그럼 어떻게 부르란 거지? 꿀자야,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불러야지.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드럽게. 잘 자라 우리 아가. 듣기 좋다. 내 노래소리를 좋아하네. 네, 꿀자는 소리만 지르는 게 노래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나 봐요.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잘한다.